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남구 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김전 시장의 정치적 고향이지만 박맹우 의원의 현 지역구인데요. 이로써 한국당 공천에서는 김기현,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정치 생명을 건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규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은 김기현 전 시장이 4.15 총선에서 남구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전 시장은 남구을이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정치적 고향이라며 초심의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정계로 진출하였기에 저희 애정과 보람이 함께 녹아 있는 곳입니다. 김전 시장은 2004년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6년 전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울산시장 출신의 박맹우 의원이 지역구를 넘겨받았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5선의 정갑윤 의원이 있는 중구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지역구를 선택하고 예비 후보로도 등록했습니다. 남구을 출마 결정에 당의 뜻이 반영됐냐는 질문에는 전체 당의 흐름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을에서는 이번 선거 최대 빅매치인 김기현, 박맹우 두 전직 시장의 공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맹우 의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 지지자인 남구을 당협 당직자들은 김전 시장의 총선 출마는 명분이 없다며 총선 출마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굳이 출마하려면 중진답게 험지로 가서 당에 기여하십시오. 총선 출마를 접고 차라리 다음 시장 선거에 나가서 본인과 당의 명예를 회복해 나서십시오. 두 전직 시장의 맞대결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경선 이후 갈등 봉합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광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김지훈 전 시당 수석 대변인, 박성진 전 남구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 공천 경쟁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